안녕하세요, 뽕이네요. 가족들과 장원에 다녀왔어요. 줄 서서 먹는 현지인 맛집과 제주를 품은 오션뷰 카페를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주말엔 웨이팅 있어요. 이곳은 이미 많은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유명한 맛집이에요. 메뉴는 순대전골, 모듬순대, 순대곰탕이 있어요. 주차장이 넓어서 주차 걱정이 없고 놀이터와 웨이팅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12시쯤 도착했는데 대기번호 23번이네요. 20분 정도 대기하고 드디어 입장을 해요. 내부가 넓어요. 테이블 간격은 좁은 편이에요. 반찬이 먼저 세팅되네요. 김치랑 양파 조절이니 맛있어요. 양념이 잘 배어들도록 섞어줄게요. 이제 먹어볼게요. 개성 순대랑 채소랑 우동사리까지 야무지게 덜어봅니다. 순대가 특이하게 생겼죠? 후후 불어서 먹어요. 기존 순대랑 다른 맛인데 맛있어요. 해서 드세요. 이제 밥을 뽑을 시간이네요. 뽑으시면 됩니다. 뽑으세요. 이제 셀프로 밥을 잘 볶아줍니다. 이따 누른밥 긁어 먹으려고 밥을 꾹꾹 눌러서 펴줘요. 볶음밥을 한 숟가락 떠서 먹으면 고소하니 맛있어요. 해변가를 따라 야자수가 보이고 곳곳에 진열된 조각품과 포토존들까지 제주도 감성이 가득해요. 멋진 소나무를 감상하며 카페 건물로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는 길 곳곳에도 조각들이 이쁘게 놓여있네요. 2층에는 특별한 전시장이 있어요. 특이한 돌 조각 사이로 음식 모형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볼거리가 억수로 많아요. 나오자마자 보이는 뷰가 정말 이뻐요. 이제 한층 더 올라가면 카페가 나와요. 카페 입구에는 물 마시는 곳도 있고 테이크아웃 전용 공간도 있네요. 구경 잔뜩 하고 드디어 카페에 들어왔네요. 카페 내부는 1층, 2층이고 창가 자리에 오션뷰가 정말 이뻐요. 원두도 팔고 유아용 의자도 있네요.
겉바속촉한 크로플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주문한 메뉴들이 나왔네요. 곧바로 브루잉 커피도 나왔네요.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입맛 까다로운 키뽕이도 잘 먹네요. 영수증 필요하실까요? 네. 리뷰 이벤트로 드립백과 방향제 중 한 개를 선택해요. 이게 온도라서 좋아하네. 야자수 가로수 길이 너무 이뻐서 길 따라 좀에 걷다 보니까 어느새 주차장 앞 해변 산책로에 도착했어요. 이게 밭에 말이래. 이거 모두 되는 거네. 할머니가 막고도 나오고 갖고 있나 무치가 먹고 싶거든. 그거 진짜 맛있었어. 제주도를 닮은 해변 산책로는 특히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영상이 즐거우셨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야, 내가 똑같다 선생님도. 야, 뭐 머리 없네 머리카락. 어, 뱀바리 뱀바리. 아기가 공놀이 팔베거스를.